7년으로는 그어서 옆에 못만난 푸른 태의 옛빛을 띠거나 그 중에 빛난 궁궐을 떠 어리며 만승의 귀하신 놈 가신 것을 몰라라. 낙화암 외발이옵니다. 어떤 바 불길 속에 곡소리 나더니 끝 같은 궁녀들아 어디로 갔느냐. 인주신 비단치마 가슴에 안고서 사자수 깊은 물에 던졌던 것이야. 어디서 떠난 지도 있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 피차의 가슴에 서로 웃고 눈에 눈물 보인 우리 서로 가수할까나 서로 뛰어안고 눈물 씻기고 손길 마저 잡고 이 구파 산원 바다 건널 까이나 하는 봄 한밤 비바람에 동산꽃 다 날렸겠다. 병들어 누운 손을 두고 이 봄 지나가네. 눈매 여름 누나 즐겨볼까 하노라.
다 당신의 발에 놓으시지요. 내 상처는 꽤나 아몰거리는 힘이나 다 당신께서 살펴시지요. 그런 줄은 압니다. 잘 압니다만 그것이 내 양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알았으면,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당신께서 정해주신 그 세상을 살아가기가 수월할 것도 같습니다만 알듯 하면서 맡기고 될듯 하고도 아는 분이 혼자 광량이 또 댕기는 정리진 모양으로 없어지고 약발하고 던지고 이기고 실수 주선의 생책이 주선이라 해서 말았습니다. 가만히 세상을 둘러보니 사람 사는 데 치고는 편안한 구석이 아닌 것입니다. 가뭄이 들거나 큰 물이 나거나 화산이 터지고 바다에 녹거나 이래서 못 사는 것은 사람의 탓도 아닌 것입니다만 같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속이고 죽이고 비웃고 약하고 이렇게 서로 못 살고 그런 것은 왜 이루어질까? 지금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저 불같이 인도야 태평양의 돌섬들까지 해서 전쟁이 일었고 이루고 인도에 있습니다. 천명 만명의 젊은 아픈 목숨들이 총알에 대포하되 폭탄에 맞아 죽고 원소로도 죽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바닥이 오니까 내가 시키게 오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오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오니까 마귀의 당연히 오니까 사람 중에 어떤 나쁜 분이 있어서 그런 뜻이 오니까 지구상에서 인류가 망할 때가 되어서 그런 게 오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의 뜻은 따로 있어서 모두 생각이 있어서 하시는 분이 내가 괜히 시기 천지를 하는 게 오니까 세상에 들어가는 모든 감각도 그것까지만 살아있다.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되어 이렇게 세상에 소란받았니 내라도 나서서 떠들이 아프겠습니까? 골다스가 사람들아 골다스가 너희가 잡은 길은 멸망일지 이렇게 외쳐야 하겠습니까? 그 목록 위에 소리를 이루어 들으려고 골백에 동나하고 사롱해와 사니 하나와 또 하나더라. 창을 열어 산을 바라보고 귀 기울여 신을 듣더라. 몸에 나서 무도를 치다가 서장에 마소리를 동나스의 새벽 밤기에 울고 겨울압이 비에 젖어 돌더라. 오이랑 까먹고 냉감 마시고 잠시 골드를 받으려고 흙 밑에서 다짐을 합니다. 굿 한 달 후 나와 인생을 같이 하려는 무거운 눈에 인생에서 같이 하던 것까지 언젠가 쓰린 가슴을 부르고 가는 날은 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반차 수는 차는 간다 밤이야 깊거나 말거나 반차는 흥흥흥이여 간다 흥흥 수는 만들다 사람들은 그 좁은 속에 그래도 잠들을 찬다. 아, 이번에 보인 그 얼굴을 아들로 기록하고 신을 벗어나며 끝없이 웃음거리고 가는 반차들을 하시고 산을 간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반차는 간다.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을 내리면서 웃음거리고 감사합니다.
노래, 나는 노래를 부르네, 나는 슬픈 노래를 부르네, 천지가 모두 고요한 한밤중에 내 홀로 깨어 있어 모홀로 아프다는 노래를 부르네. 노래는 더 커지네, 흐르는 바람소를 타고 커지네. 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느라 뼈가 붓고 또 뼈가 붓는 여인 모양으로 나는 노래를 부르네. 나는 귀를 기울이네, 한 노래가 끝날 때마다 귀를 기울이네. 산에서나 물에서나 어느 바다에서나 태어나 바닥이 오나 귀를 기울이네. 이분은 또 노래 노래를 1949년 5월 19일 날 주원께서 이걸 썼습니다. 49년 하면은 해방된 지 4년, 대한민국이 선 지 1년, 그리고 6.25 사변이 나기 한 1년 전 일입니다. 그때 추론의 고뇌와 희망을 잘 표현하신 시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 때 있는 나라. 남북 삼천리 좀 작긴 하지만은 얌전한 나라인데 부담하고 산이 좀 많지만 물도 먹을만하고 물들이 크지 못해도 수업은 낼만하고 삼면 바다에 명태, 고기, 정어리, 숭어, 민어, 송어 맛있는 고기도 많다. 큰 한국은 없을 만병 쌓지만 하면 쓸만한 좋은 것은 없어 많다. 석유, 유황, 안수염 같은 건 안 나도 석탄, 철, 마그네시아, 고대한 기계분석들이 특별히 많아 세계의 통화 우란도 있는데 지방 근변에 수준도 화산도 없고 소지는 좋아 오목 백반은 맛이 있고 학교 고야지도 꿈도 이것을 만나 불을 숨기거나 숨기거나 세계의 웃음 물맛 좋겠다 공기 맛같다 말할 것도 없고 가을이 좀 춥고 비가 아주 부족하지만 건강과 농가에는 알맞다는 좋은 나라 자연을 조사하는 힘을 못 만났다 외국인의 수고를 본인이 통해라 산도 벌벅도 배우를 보시고 성취가 출발하기 그러한 시간 말이다 이런 생각을 들어보다가 입이 어디라도 할 말은 없다 공유를 먹고 배우를 마치고 공유나 폴라를 소화하기 바랍니다. 잘못이야 우리 잘못 남의 탓 아니다. 산에 나무 심었으니 안 심었으니 게을러서 좋은 것도 못 지었으니 오늘 눈이 나빴냐 매도이 나빴냐 양반 잘못이었거나 이별 탓이었거나 탓은 우리 탓 잘못은 우리 잘못 어서부터 3천만이 하면 될 일이 아닌가. 나무는 실세 그려, 배우는 실세 그려. 큰 기업에 탐을 쳐서 전기도 내세 그려. 묵은 장지를 일으켜 내어 논과 사로 뛰어놓고, 방을 많이 태어 고로 벌려 삼세 그려. 마음에 나무 나야 산도 나무 난다. 마음 나무 없는 백성 산에 나무 없다. 산에 숲을 벗는데 숲이 나는 것이다. 우리 마음 노력해야 산에 숲을 벗는다. 산에 숲을 벗으면 얼굴이 짓거린다. 얼굴이 짓거리면 쌀도 많고 고기도 많다. 쌀과 고기 넣으면 거짓말, 도덕질, 협작, 유혹하기, 싸우기 이 마음 가진 사람 많다는 날 있었던가 이런 사람 사는 세상 알고 있었던가 산을 벌벗고 배우를 마칩니다
불교 역시 너희는 동네가 망한다고 사태 진심 싸움으로 그리지 말라고 그 모양 집에 복도 나간다고 마음 깊던 사람을 벌리고 피한다고 복장스러운 개 한 마리 나 있어도 온 집안이 복이 온다 복도 있는 그 사람 온 집과 온 동네 아니 온 나라에 복이 된다 오하 이간 산을 어떤 나라 세울 거나 산은 숲은 숲숲 강이는 물이 철철 오름은 작정하고 오름은 산산하고 오금은 우성하고 육축은 번식하고 기계는 쉬 없이 돌고 배 때는 물은 차게 달리고 산에는 새 짐승 즐겁게 소리하고 그대는 물고기 마음으로 모여들고 거울이 젖이고 창만이 이어지고 이름은 죽고 사랑은 피고 낮은 알바는 노동으로 가고 밤은 포근한 안심으로 흐르고 눈물이 없고 헐거품이 없고 눈물이 거기는 이유에 높은 낮이 없고 이 땅은 이런 나라 만든 뒤에 맞는 땅 피 같고 말 같은 이 백성도 맞는 백성 때도 마침 이런 나라에 이런 나라 이룩할 때 필요한 것을 오직 내가 하자는 마음이다. 고맙습니다.